안녕하세요. 시대남입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데릴라고요. 제가 좀 더 고급형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평수는 20평에서 30평형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테일과 디자인도 좀 더 세련되고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 겹벽도 딱 통으로 잡혀 있어서 안전망 역할도 해준과 동시에 이제 열을 잡아준다. 그래서 좀 더 난방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점화구도 있어요. 이것 또한 펠렛과 화목 겸용으로 같이 쓰이는 난로입니다. 폭포통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펠렛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투시장 아름다운 불멍을 감상하실 수 있게 이렇게 유리가 크게 잡혀 있고, 여기 밑에도 이제 재떨이대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재를 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재바지와 공기 조절, 화력 조절 역할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댐퍼가 있는데 이것 또한 공기 조절구 그리고 화력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데릴라 모델은 이렇게 보시면은 오븐형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와 치킨도 구워 드실 수 있고 닭 한 마리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 고구마통과 달리 이 데릴라 모델은 이렇게 오븐식으로 디자인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열었을 때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2차 연소 방식 시스템으로 연통으로 열이 다이렉트로 빠지지 않고 화실 내에서 세 번을 태워 연기도 같이 태우는과 동시에 높은 열을 방출합니다. 데릴라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벽난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에서 시대볼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